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으나, 이미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수많은 나라들 그렇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해고당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전략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만을 많은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법이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죠. 바로가 이렇게 하라, 진이 곧 법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고, 법으로 한번 결정된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잣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런데 거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종족이 번성하게 되자 생족 계열의 힉소수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시 애굽의 함의 족속을 침범해서 왕권을 빼앗을까봐 종족이 불어난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상황 가운데 고역을 시켜봤지만 그것으로 종족 번성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애굽 왕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녀를 산하 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산파의 대장 인격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산파들을 교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목을 눌러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법은 곧 그때는 명령법이니까 지금은 국회에서 삼권 분립이 돼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타락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죠. 대한민국은 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법대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도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법을 삼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 삼파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죠. 한마디로 왕의 엄중한 명령, 당시의 왕의 명령은 지금의 명령은 좀 달라요. 즉결처형입니다. 그런데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애굽 왕의 명령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 히브리인들의 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도울 때에 만약 같은 종족이었으면 너희 종족의 여인의 출산을 도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인이라고 제3자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파가 19절에 대답할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을 동등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애굽 민족의 여인들은 다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3자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히브리 여인들의 산파를 도우라 산파할 때 도우라고 세워놓은 어떤 직분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것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어제 밤에 알았어요. 어제 밤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하같이 저는 이제 설교를 어제 수요 강의로 주력기 강의로 처음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제가 봤을 때 애굽 여인은 애굽 여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애굽 여인이나 애굽인하고 피부가 다른 애굽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애굽은 여인이나 애굽 색깔과 똑같은 함의 족속 검은 빛을 한 그런 족속의 여인은 아니고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셈족 계열의 여인이나 애굽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리를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릴 때가 있어서 세움적 기업이 제13왕조에서 제17왕조까지 18왕조 때 들어오면서 다시 함족 속으로 원래 본토백이 애굽인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13왕조에서 17왕조까지 있었던 힉소스 왕조, 다시 말해서 셈족 계열의 히브리인과 동일한 피부와 머리 색깔을 지닌 자들의 여인 산파들이 아니었으나 추정이 됩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셈족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할 확률이 많고 애굽 여인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겠죠. 그래서 둘러대는 거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생명력이 왕성하여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왕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이 다를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제 고민입니다. 지금 미국의 고민이고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고민이죠. 영국의 한 부부가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렇게 지도를 해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늘 성경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서 사람을 아이들을 잘 양육한 거예요. 영국에서 뭐라고 명령이 떨어졌느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해고 그 일을 못하게 즉 그 일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법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거냐 아니면은 나라의 법대로 순종할 거냐에 갈등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아요.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법이 정해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실수해버린 것이 지금 영국에 대형 교회들이 다 맥도날드, 또 이슬람 사원, 술집 이런 곳으로 다 바뀌잖아요.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 가면은 노인들 서너 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 90%가 예수 안 믿습니다. 90%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요. 다 넘어갔어요. 왜 그 넘어갔느냐? 그 넘어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로 넘어가 버려. 동성애로 법이 시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그 차별금지법 하면 좀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시민법 해가지고 시민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시민을 해가지고 그 시민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부가 남성과 여성 꼭 남성만 부부냐? 여성도 여성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성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점차 법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는 뭐 캐나다나 미국인가요? 캐나다는 이러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 1, 부모 2라고 적습니다. 이제는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돼요. 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는 제가 봤을 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유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는 동성애법이 최고위의 법이 돼서 성경의 가르침하고 충돌돼도 성경을 가르침대로 살면은 불이익을 주고 해고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 여인들 그렇게 명령하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바로 왕이 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합당하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동성애를 제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음행 중에서도 제일 나쁜 음행이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허용하면 짐승하고 수간도 허용하고 다 근친상간 뭐 다 허용되는 거예요.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물학적인 성이 있어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부부가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류의 종족의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어떤 권리가 있는 건데 이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버지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를 엄마, 하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를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그래서 지금 서양 선교계는요, 이 지금 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기독교를 침투해서 사탄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이 자기를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니 이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도 그것을 인정해 줘서 56가지랍니다. 56가지 성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기록하는 거예요. 미쳤죠? 지금은 이게 미쳤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거나 차별금이 통과되면 제 얘기는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미쳤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은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목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세상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겨서 가는 것들을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줘버리는 그것의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얘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긴 있으나 이 자유의지에 최고의 극도의 흥분 상태를 저는 이 차별금지법 성 이데올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좀 놀라면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잖아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싶어 되어서 여자가 되었나요?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 내가 결정하는 건데 생물학적 성을 없애버리고 사회적 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겠다. 자기가 결정하겠다. 아침에는 여자였다. 저녁에는 남자였다. 부모라고 이름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보면 너는 여자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극도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흥분 상태가 이것이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폼페이가 말해주고 있지만 로마에 이미 이 동성애가 가득 차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는 뭐가 죄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뭐가 죄냐?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서 여성기 레즈비언이다 그러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28절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절정의 상태를 누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사탄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족을 없애버리고 극도의 쾌락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는 사탄의 가장 현대판 전술 전략이죠. 현대판 선악과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했다는데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 절대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든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들도 죄인이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아이들이 어떤 정체감에 그들이 살 것인가.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그들이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리겠어요. 미쳤어요.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짐승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만이 정상이 될 텐데 그들의 법을 존중해 준다면서 그들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상적인 99%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법제화시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제화시키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동생의 자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그들을 치료해 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병실도 1대1로 에이즈가 걸리면 1대1로 딱 병실을 만들어서 치료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 세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법제화 안 시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보면 그 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에 그들이 작전, 사탄의 작전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고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잖아요. 깨어나잖아요. 죄지면 안 된다는 걸 알거잖아요. 권선징악을 정확히 실천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듬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법제화를 시켜버리면 이 모든 것을 말을 못하도록 아예 입을 잠가버리는 이런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된 나라가 지금 됐어요. 다. 동성애를 인지하고 성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 그래서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 PCUSA 우리 통합측하고 교단 교류하는데 이미 그런 동성애 목사도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라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 주례를 서주라고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3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장로교가 380만 명이었는데 150만 명, 130만 명인가에 줄었어요. 그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그 동성애자들을 목사가 안수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왜? 오바마가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걸 뒤집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장려를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안 그러느냐?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유엔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하냐?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것을 강요를 했으나 교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우리나라에 법제화하도록 계속했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요. 법이 통과가 되면은 상파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구나. 왕의 명령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따라간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은 목자가 없어서 양떼에 흩어지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제대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잡혀갈 건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이 쑥 들어와가지고 녹음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하나씩 하나씩 하더니 우리는 동성애자입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식을 해 주십시오. 몇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들으면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치닫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완전히 도덕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법제 안 시켜도 성소수법, 우리 성소수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들도 아프고 고통이고 그것이 누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그 귀신들이 다 장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에 물려받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원치 않게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그들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만 길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첫 단계예요. 차별금지법. 그 전 단계예요. 나중에 그렇게 딱 통과가 되면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만 길이라고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지금은 노방전도에도 잡혀가는 사람 없잖아요. 나중에 노방전도 절대 못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어디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줘야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지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창조주처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을 자기들이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폼페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476년에 이 동성애가 가득 차서 그랬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망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법제화시켜보려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정신 차려야 돼요. 법제 안 시켜도 얼마든지 그들을 돕고 있고 목사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시에서는 성소수자의 퀴어 축제를 열어가지고 대구하고 이것을 물들이고 있으니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지배하겠냐. 우리 통합측도 머지않아 다른 측에 장로교 어떤 측에서도 이미 이건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도 위험합니다. 우리 장신대 학생들 위험해요.
교수들도 너무 힘들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냥 단번에 딱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차근차근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결정했어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동성애자는 교회의 직원이나 신학교의 교회나 신학교의 직원이나 목사, 장로, 전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친범이 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는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안수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점차. 말은 나는 동성애자 아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는 뭐라고죠? 자기를 선언하는 것이 이제 나는 동성애자라고 딱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함과 사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가 최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창조주의 위치까지 높아지겠다는 사탄 마귀의 가장 간교한 전술에 인간이 휘말리게 되고 그 휘말리게 될 때 이것이 동성애법으로 사람에게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만 망가뜨리면 사탄의 세상이 됩니다. 공산당이나 일제시대 때 가장 두려웠던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목을 잘라서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북한이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체제를 수용하든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든 상관없겠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반드시 기독교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예 공산주의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파들의 고민이 이제 목사들의 고민의 그런 시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바로왕의 말을 따를 거냐. 목사들이 현재 우리가 잘못 결정하도록 법이 허용됨으로 영국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탄이 쓴 것은 법을 만들어므로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눈을 시퍼렇게 두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먼저 다 올립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그럼 다 보게 돼 있다고요. 그걸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법 만들기 전에 인터넷에 올린 그 자료를 수시로 읽어봐가지고 이게 성경과 어긋나는 걸 가면은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걸 알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포하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끝까지 그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가는 자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 법이 되기 전에 먼저 막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임을 선포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 타락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동방예의지국처럼 온전한 도덕을 제대로 지켜내어서 이 민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